짠! 와! 어머, 너무 잘하네! 짠! 어머!
성령님, 성령님, 삼위, 삼위, 일체, 일체. 와,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그럼 뭐 오늘 배우는 거 팀 해볼까? 시작. 썬이팀, 인터넷팀, 환신팀. 아, 이것도 세 개네. 와, 삼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삼, 삼, 삼. 삼, 삼, 삼. 우리 삼원은 또 삼인데? 와. 아침, 점심, 저녁, 삼. 아침, 점심, 저녁, 삼. 말씀, 기도, 전도, 삼. 와, 세 가지 너무 많네. 네,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짠! 짠! 와, 멋있다. 다시 해볼까? 시작! 맞죠? 너무너무 재밌다. 자, 우리가 하나님, 삼삼이 하나님,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길에서는 구원을 받았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다른 길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다는 사도 행전 사자 12절 말씀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오늘 또 가장 하나님 기다리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력을 나에게 나시고 본비오 불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훈련들을 어릴 때부터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각인시켜가지고 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제 237 성경 건축을 가지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구속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알류티시를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를 모으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뭘 주냐면요 지혜 충만, 지식 충만, 능력 충만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유대인을 넘어가고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가운데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초엘리트가 하나님 세워주시네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이 2, 3세 성전의 발판을 깔고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헌금할 수 있는 장을 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요. 2, 3세 성전 건축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린데 그걸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성전을 지어요.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성상어.
기도해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을 기울이고 사람 주는거요. 방주를 지어요. 하나 둘 시작.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237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237 성전을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지어요. 성전은 성전을 지어요. 성전 237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237 성전을 지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이른 아침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작은 손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237 나라 살린 세번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성전 건축의 주역이 이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 모든 축복 또한 이 아이들이 받게 하시고 아멘. 나비 리처 다코아 나비 나비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미션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간에 어떤 미션을 주시는지 우리가 듣고 우리 성전을 치려서 지어야 돼요. 말씀의 방주를 짓도록 해요. 아시가 됐습니다. 26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게 누가 빼놔가지고 저 위에 가고 이게 아니고 여기 안 나와. 이게 될까요? 키 될까요? 좀 꼬마도 보자. 와. 누가 저거 위에 올라가면 될까요? 와. 저 위에 좀 비켜주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자.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유주도 읽어야 돼요. 유주도 읽어야 돼요. 저요. 시작. 예수께서 신부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9장. 9장 또 다시 읽을게요. 9장. 9장. 1장. 9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왜? 3절부터 5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을게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아직 나중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아리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줬는데 오늘 우리가 역할극을 하려고 해요. 지금 유주. 자, 봐보세요.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을까요?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지고 우리가 역할극을 가는데 예수님이 나왔어요. 예수님. 유주야, 일로 와봐. 엄마 옆에 우리 역할극 해야 돼. 네가 제자야. 유주, 조혜, 또 어머니, 아버님 다 제자지요, 선생님. 자, 제자들은 질문을 해줘야 돼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거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고 질문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맹인은 누가냐면 조장로님이 하실 거예요. 맹인이에요. 자, 예수님은 누가요? 사모님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 예수님, 맹인. 제자들 질문해줘야 돼요. 엄마 같이 예수님 이 사람 맹인된 거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하나도 안 보이네. 하나도 안 보이네. 어구 이거 어디지? 아이고 길이 없네. 하나도 안 보이네. 제자들 질문해줘야지. 제자들 질문해줘야지. 어디가 길이야? 누구지?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누구 죄 때문이에요? 물어봐.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지. 앞에 안 보여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엄마 질문하네.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아직 낮이지만 밤이 오지 않았지만 낮 있는 동안에 일할 게 있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알겠니? 네. 가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씻어. 눈이 보여졌네. 예수님 보여졌네. 이제 이거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 자, 조혜.
돌아가는 거일 것 같아. 이 돌리는 거야. 자, 앉아보세요, 이제. 앉아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 예수님 누구실까? 자, 와서 앉아봐. 이리 오세요. 앉아봐. 주방. 자기 자리 가서 앉아서. 말씀 듣자. 말씀 듣자. 말씀 듣자. 자, 사모님이 붙여줄게. 앉아. 붙여줄게. 앉아. 자, 앉으세요. 아, 붙여주세요. 저희도 앉으세요. 앉아주세요. 여기 보세요. 일로 보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나는 세상에 빛이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의 눈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 우리 찬양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오늘 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고 있대요.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야, 이거 뭐지? 우리 어린 집에서 봤지? 우리 어린 집에서 봤지? 빛이다! 이거 뭐예요? 빛이에요. 이거는 산 아니에요. 해 아니에요. 산 아니에요. 산 아니에요. 이건 라이트, 빛이래요. 빛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걸 모르고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야. 너의 영적 눈을 활짝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봐, 소경은 눈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제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소경은 나 예수님 믿어요. 이랬는데,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예수님을 안 믿었대. 그거를 보고 뭐래요? 불신앙. 저예요.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 딱 끊어야 되지. 그지? 딱 끊어야 되지. 불신앙은 딱 끊어야 되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자,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오셨어요. 때만 안 되고 여기 앉아서 보는 거야. 자, 우리를 캄캄한 어둠에 다니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신 그리스도지요. 참왕 따라합니다. 참왕 그리스도 어둠에 빛을 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래서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이루었대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죄를 다 해결해 주셨대요. 감사합니다. 그 죄를 다 끝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네요. 끝. 아, 예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대. 이제 문제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요, 응답으로 오는 거래요. 우, 감사하죠. 이제 문제오면, 문제 때문에 무서워. 문제 때문에 슬퍼. 문제 때문에 걱정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불신앙. 자, 걱정. 끊어. 네. 자, 걱정 끝. 걱정 끝. 유주야, 유주야. 걱정 끝. 슬픔 끝. 또 뭐예요? 불안 끝. 다 끝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셨대. 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견주서는 어디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견주서 어디예요? 렘넌트 견주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유주, 유주 이거는 내 거. 자, 사진 찍어줘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래 꼭 안아주세요. 예수님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의 보고 예수님이 웃고 계시지. 이야, 예수님 안에. 보여줄게. 자, 유주의 구반. 우와,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 뺨도 만지고. 잠깐만요. 왔어요? 나도 왔어. 자, 유주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키가 커서 목에까지 갔어요. 유주야, 사진 찍어야 돼. 일로 와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안에, 사모님 안에 들어가. 사모님도 예수님이 사랑해. 뺨도 만져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사랑해. 일로 와봐. 유주 봐. 예수님이 웃고 계시죠? 조예하고 같이, 자, 조예하고 같이, 조예하고 같이. 그렇지요. 오, 조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조예. 조예. 스마일. 스마일. 자, 됐어요. 예수님 안고 있네. 그렇죠. 예, 우리의 현주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자, 이제 나는 사탄 때문에 난 못해, 무서워, 슬퍼 하는 게 아니고 난 예수님 안에서 서밋이야. 네. 자, 따라해봐. 서밋이야. 서밋이야. 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션을 받았어. 미션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할 거야. 헌신할 거야. 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 주신 자는 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 렘넌트 보고는 한 개만 하라 그랬어. 자, 오늘 미션 받아가야 돼. 미션. 자, 가서 앉아보자. 가서 앉아보자. 자, 미션 받자. 조야 앉았네. 유주 여기 앉아. 자, 유주야. 미션. 무슨 미션 줬냐면, 너희들은, 서밋이니까 제사장 옷을 입어라. 그랬지. 제사장 옷. 제사장 옷을 입어. 제사장 옷 입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 옷 입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장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맞죠? 자, 이 친구 뭐 하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찬양. 자, 매일매일 찬양. 매일매일 뭐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해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매일 제사장 옷 입는 거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예요? 기도해요. 매일매일 뭐예요? 말씀, 성경 읽고 듣고 암송하고 암송으로 된 찬양. 이렇게, 그지? 그래,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렇게 하네. 친구가 이렇게 하네. 똑같이 하네. 똑같네. 조혜하고 유주하고 똑같네. 그래. 또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헌금해요 성전 건축 넣고 기도하고 헌금해요 맞지요? 요 미션 우리 보가래 매일 제사장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 그렇게 말씀하셨어. 자 예배는 행복하고 재밌는 거야. 예배는 슬프고 짜증나는 거야. 예배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랬어요? 영적 서밋이니까 영적 서밋타임 가져라. 영적 서밋타임 가져라. 그래서 뭐 하려고? 2, 3, 7 나라에 뭐 하게? 그리스도 복음 전하려고.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리 해봐. 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래. 예수님,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이제 그리스도 언약 잡고 문제 오면 뭐예요? 기도해요. 문제 오면 말씀해서 답을 찾아요. 문제 오면 뭐예요? 부처? 감사하다고 찬양해요.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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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앉아.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앉아. 유주야, 여기. 네. 여기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어, 유주 잘했어요. 유주도 여기 앉아. 유주. 앉아. 어, 유주 자리래. 요, 유주하고 네. 네. 둘이 사진 붙여줄게. 네, 앉아주세요. 어 됐다. 네. 예수님 좋아하신대. 네. 헌금하는 거 예수님 좋아. 떼지 말고. 지금 안 떼요. 아니 안 떼요. 유주야 안 떼요. 예배 다 드리고 기도하고 떼줄게. 자 기도 미션 받았어요. 네. 매일매일 뭔데 했어요? 찬양. 어 찬양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 드려요. 자 왜 예배하지? 영적. 영적 서밋. 서밋. 자, 유주야, 영적 서밋. 기도하자. 기도. 기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능력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는. 렘난트. 렘난트. 서밋이에요. 서밋이에요. 서밋에. 서밋에. 타임을 갖도록. 타임을 갖도록.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사장 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입고. 예배드리게. 예배드리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237. 237. 살리고, 살리고,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하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헌금 많이 하세요. 네. 자, 저의, 요거 저의 갖다 좀 말씀 많이 해라 그래. 말씀, 암송 많이 하세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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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뻐요. 어, 요즘은 기도대장. 기도대장. 자,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할까요?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한번 해볼게요. 진짜. 말씀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믿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야! 내 마음속에. 야!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쁨 내 맘에. 다시 한번.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야!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받는 중요한 예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37 성경문축 회당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전 세계 현장 속에 정말 엘리트를 살리고 정신병자들을 살리고 237 절대제자를 살리는
3대 서밋으로 우리 염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 남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은 문제 이제 염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엄마랑 아빠랑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나누면서 포럼하는데 그 포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예요. 이상국의 성경도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충만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사모님 강구해 주시고 우리 환경 기도로 해주시고 주기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날 태영아 유치유아 세미나에 우리 세 분이 가서 참석했고 말씀은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런 뭐 큰 주제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좀 그 메시지를 따로 또 좀 들었습니다. 듣고 지금 WRC랑 연연도를 놓고 그 흐름을 이렇게 주십니다. 지금 또 그 WRC 또 신청하시고 이번 또 7월 4일은 임문경 렘넌트 결혼식 갑니다. 또 새로운 태아를 태영아가 또 탄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 언약의 결혼이 될 수 있도록 가서 또 축하하시고 기도해 주신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주야. 유주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들이 너무너무 작고 어린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장세전에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고 언약 안에 자라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렘넌트들이 우리 영아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살리고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이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237 성전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 없는 우리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 모델로 보고 따라올 만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산업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시는 모든 손의 공고함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을 양식을 다시 한번